민주당이 당원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아주 그럴듯합니다. 당원 민주주의를 가장한 1인 독재 정당을 완성을 하고 부정부패와 사법 리스크를 피해보겠다는 꼼수입니다. 그리고 당원 민주주의라는 겉포장으로 개딸을 전면에 삼아서 자신의 연임까지 관철해 대권 후보가 되겠다는 의도입니다. 공산국가 빼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술 더떠 민주당 당선인들은 입법 갑질을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사와 장관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도 단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부정부패에 눈 감고 범법자들을 수사하면 보복하겠다는 말을 탄핵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민 무시와 국가 기능 무력화 시도는 민주정당이 아니라 개딸을 등에 업은 쿠데타 세력 같아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22대 국회에서 협치는 요원해질 것입니다. 입법 독재의 고속도로 계획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